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는 제스 나노를 이용한 모터 실습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동시에 이제 한 개의 모터가 아니라 여러 개의 모터를 제어할 수 있는 회로 구성을 알아보고 그거를 할수 있는 코드를 작성해 보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물이 있는데요. 그 준비물들을 한번 먼저 알아볼게요. 자, 먼저 이게 오늘 저희가 사용할 회로와 이제 그 준비물들이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이 제스 나노, 이 부분이 PCLE 컨트롤러, 그리고 이 부분이 오늘 사용할 두 개의 모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PCA 9685라는 모터 드라이버를 사용할 건데요. 이전 시간에 이제 저희가 어떤 부품들을 사용할지 배우셨겠지만, 이번에 이 모터 드라이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여기 링크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이 모터 드라이버 기판인데요, 이게. 여기 핀들을 한번 살펴보면은, 여기 오른쪽에 이 부분이 인풋이고, 여기 아래쪽에 나열된 이 많은 핀들이 모터로 출력될 아웃풋이에요. 자, 그래서 이 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은 여기 있는 그라운드, SCL, SDA, VCC 이렇게 네 개의 핀들을 사용할 건데요. 그라운드 핀과 VCC 핀이 저희가 이 보드와 모터들을 동작하기 위한 전력 소스가 될 겁니다. 여기에 플러스극, 여기에 마이너스극을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SDA와 SCL 핀이 이제 아두이노 혹은 제슨 나노 등의 컨트롤러로 연결될 핀들이에요. 이두 개의 핀들을 통해서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이 모터 컨트롤러가 통신을 하고 값을 주고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래에 있는 이 여러 개의 핀들이 모터로 다이렉트로 연결될 핀들인데요. 여기 숫자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0번부터 15번까지 있죠. 이렇게 해서 총 16개의 모터를 저희가 한 번에 컨트롤할 수 있는 보드예요. 이 핀맷들을 보시면은 맨 위에 PWM, 그 다음에 V 플러스, 그 다음에 그라운드 이렇게 세 가지 핀이 있는데요. 이 V 플러스와 그라운드 핀은 이렇게 두 개가 묶여가지고 플러스극, 마이너스 해가지고 모터를 동작하기 위한 전력 소스를 제공하는 핀들입니다. 그러면 이 PWM 핀은 어떤 동작을 할까요? 이 핀은 이제 Pulse Width Modulation이라는 기술을 써가지고 이제 모터가 어떤 각도로 가야 하는지 이거를 PWM을 통해서 모터 각도를 제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스펙 시트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이 부분을 보시면은 이 보드는 5V에서 사용 가능한데요. 그 대신에 3.3V부터 6V까지는 안전하게 보드가 사용이 가능하다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자, 이제 다시 원문으로 들어갈게요. 저희가 오늘 드디어 서버 모터를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 프로젝트에서 사용했던 모터들은 CLS6336이라는 모터를 사용할 건데요. 이게 저희가 사용한 건 이거지만 사실 실제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할 때는 이 모터 혹은 이 모터 혹은 다른 종류의 모터를 사용하더라도 이제 모터의 사이즈가 엄청나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이상 대부분 서브 모터를 사용하는 방법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차이가 모터의 차이가 어디서 나오냐? 이 스펙 시트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게 저희가 사용한 모터인데요. 이 모터의 스펙을 조금 보면은 6V부터 7.4V로 사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토크, 이 힘을 내는 수치를 보시면은 이제 6V에서 26.7kg/cm 이렇게 나오고 7.4V에서 33.7kg/cm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모터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다른 모터들도 조금 찾아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디바이스 마트에 나와 있는 서버 모터들 목록인데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모터들이 다 생긴 게 비슷비슷하고 사이즈도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설계한 모델링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모터들이라면은 어떤 모터든 다 사용 가능해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본 몇 가지 모터를 볼까요? 이 모터는 MG996R이라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서브 모터예요. 자, 이 모터의 스펙을 한번 보면은 자, 9.4kg/cm 그리고 11kg/cm 이렇게 두 개로 나와 있죠. 아까 저희가 봤던 모터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아까 저희가 했던 거는 26.7부터 33.7까지 나와 있죠. 근데 여기에는 9.4부터 11까지 이 모터의 힘이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러면 같은 전압인데 왜 다르냐? 그거는 이제 이 모터들이 같은 전압에서 소비하는 전력량이 조금 다 차이가 나서 이런 힘 차이가 발생하는 건데, 이렇게 힘이 센 모터를 사용할수록 전기를 많이 먹어서 배터리가 오래 가지는 않을 거고, 이렇게 힘이 작은 모터로 사용하게 되면 오래 가겠지만, 혹시 로봇의 무기가 너무 무거워진다 하면은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다른 모터들을 조금 더 보면은, 자, 이 모터 같은 경우에는 13.5kg/cm, 15kg/cm 이 정도로 나와 있고요. 이 모터 같은 경우도, 자, 이 정도, 이 힘은 굉장히 약하죠? 이 모터도 12kg/cm 이 정도로 나오네요. 이 사이즈를 보시면 알겠지만, 40 곱하기 20. 여기서도 40 곱하기 20. 여기서도 사이즈가, 여기는 54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날개를 포함해서 54인 거예요. 이것도 대략 40 곱하기 20 정도로 다 고만고만한 사이즈가 돼요. 이 비슷한 사이즈대의 모터들이라면 모두 다 사용 가능해요. 하지만 저희는 이번 실습에서는 CLS 6336 MG996R 두 개의 모터를 같이 연결해서 쓸 거예요. 자, 다음은 실습 회로 구성입니다. 저희는 오늘 I2C 통신을 사용하여 이제 모터 드라이버와 통신을 하고 그 모터 드라이버를 통해서 서브 모터에 전력을 투입해서 그 각도가 제어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먼저 알아야 될게 있는데요. 이 왼쪽 사진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제슨 나노의 핀 맵이에요. 제슨 나노에 연결된 각각의 핀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써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저희 제슨 나노를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제슨 나노 사진인데요. 이 사진 동영상을 보시면은 아래쪽에 있는 핀들 있죠. 이 부분들이 저기 사진에 나와 있는 그 핀맵과 1대1로 대응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쓸 것이냐? 이게 뭔지를 알고 제가 어떻게 옮겨놨나요?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데, 아까 기능들을 한번 볼까요? 저희가 I2C 통신을 통해서 컨트롤러와 연결된다 했죠. 여기 I2C를 살펴보시면은 27번, 28번 이두 개의 핀이 각각 SDA와 SDL 기능으로 동작을 한다 돼 있고,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여기 3번과 5번 핀을 보시면은 SD, SCL 이렇게 되어 있죠. 차이가 뭐냐? 여기서는 이제 버스가 0번인 거고, 여기서는 버스가 1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I2C 통신의 경우에는 센서들이 일직선으로 주르륵 연결되는데, 이 제슨 나노 경우에는 버스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주르륵 연결된 줄을 두 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번 실습에서는 27번, 28번을 사용할 거고, 이 SDA 부분도, 이 SDA 부분이, 모터 드라이버의 SDA, 그리고 SCL 부분도 마찬가지로 모터 드라이버의 SCL 부분으로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서브 모터들도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서브 모터를 보통 보시면은, 이렇게 검은색, 빨간색,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이 검은색이 갈색, 빨간색, 그리고 주황색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검은색을 그라운드 방향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은 반대로 이 노란색 혹은 주황색이 PWM 핀으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완성한 걸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연결된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모터 드라이버로 같이 함께 연결이 될 거예요. 자, 이 부분.
카메라가 초점이 안 맞아서 조금 흐릿한데 이 부분이 각각 27번, 28번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게 저희가 사용하는 모터 드라이버인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는 0번과 1번에 연결을 해놨어요.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제슨을 한번 시동으로 볼게요. 여러분들도 제슨 나노에서 쉘을 열어서 다음 명령어를 입력하면은 모터 드라이버를 사용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를 설치할 수 있어요. 이 코드를 제슨 나노에 이제 쉘을 열어가지고 실행을 해주시면은 되고요. 그러면은 이거를 깔아가지고 이제 어떻게 쓰나요? 가지고 여기 공식 홈페이지가 있어요. 자, 여기를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정보가 대략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예시가 하나 나와 있네요. 이걸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을 import 해와가지고 사용해서 서브킷이라는 함수를 통해 하나를 이제 객체를 받아온 거를 여기에다 각도를 넣어주니까 뭔가 모터가 동작하는 코드가 완성이 되어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저희도 이거랑 똑같이 부분을 조작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아래가 저희가 미리 작성해 놓은 코드가 되겠는데요. 이거를 그대로 복붙하셔도 되는데 한번 작성을 해보면서 같이 코드를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이제 저희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에디터를 사용할 건데요. 이제 이 에디터는 본인 취향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자, 이제 이 부분이 제일 처음 들어올 코드가 되겠는데요. 제일 먼저 저희가 사용할 모듈들은 방금 설치한 Adafruit 서브킷과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서브킷이라는 모듈을 가져올 거예요. 그리고 보드, 그리고 버스, 인풋, 아웃풋, 타임. 이렇게 세 개는 이제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모듈이에요. 이거 세 개를 사용할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코드를 보시면은 이 버스 I2C 언더바 버스 제로는 버스 점 I2C 점 I2C에서 보드 SCL1과 SDA1을 사용할 거예요. 자, 이게 보시면은 버스 1번 핀과 2번 이제 버스 0번에 해당하는 핀들을 이제 먼저 매핑을 해주는 거예요. 나도 이제 제슨 나노에서. 자, 그 다음 코드를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이게 그 다음 코드예요. 코드를 보시면은 이제 이 키트라는 거에다가 이제 저희가 서브킷 객체를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이 서브킷 PC가 0번부터 15번까지 총 16개의 채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I2C에 제슨 나노에서는 버스가 두 개가 있는데 저희는 이번에 이제 27번, 28번 핀인 버스 0번을 사용한다 했죠. 그래서 저희가 방금 만들었던 이 버스를 여기다가 집어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 I2C 주소는 0x40번부터 시작을 해요. 자, 근데 이제 여기 아래 줄이 하나 더 있죠? 여기 보시면은 다 똑같은데 차이점이 하나가 이게 이 부분이 달라요. 주소가 0x41번으로 되어 있죠. 이게 차이가 뭐냐면은 이거 차이가 뭐고 이 코드가 왜 작성이 되어 있냐 하면은 저희가 이제 실제로 스팟 마이크로를 만들 때는 이 모터 컨트롤러를 두 개를 사용할 거예요. 왜 하나면 되지 않냐? 모터 12개 들어가는데 왜다안 쓰죠? 그 이유가 이제 서브 모터를 조정하게 되면은 전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돼요. 근데 그거를 모터 컨트롤러 하나로 다 하게 되면은 사실 전력을 굉장히 많이 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모터 드라이버 하나가 감당할 수 있는 전류량보다 이게 커버리면은 모터 드라이버가 이제 불에 탈수 있어요. 그럼 굉장히 위험하죠. 그리고 이 모터가 저희가 했던 프로젝트에서는 굉장히 센 모터로 썼기 때문에 특히나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이 위험을 조금 줄이고자 모터 드라이버를 두 개로 분리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두 개를 쓰실 때는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해서 쓰시면 되고 이 아랫줄 코드를 활성화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은 그거를 이제 3번과 5번 핀에다가 또 연결해 주시면 돼요. 전 다시 주석서를 해놓을게요. 그 다음 줄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차이가 새로 생긴 줄 중에 좀 의미 있는 부분을 찾아보면은 이 부분이 조금 달라지게 되겠죠? 자, 저희가 이제 val_list라는 새로운 변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제가 지금 두 개의 값을 넣어놨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 90도, 90도라는 값을 저희가 이제 모터에 시동을 걸면 이제 그러니까 제스난으로 시작하고 제스난에서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처음 들어갈 각도를 일단 저희는 90도, 90도로 잡아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리스트에 있는 각도를 모터에다가 쫙 사줄 거예요. 네, 저희는 왜 지금 두 개를 해놨고 여기 12개짜리를 왜 하나 더 만들어놨을까? 이것도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저희가 실제로 이제 스팟 마이크로를 만들게 되면 모터가 12개가 필요해요. 모터가 12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모터 스팟 마이크로를 조립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총 12개의 모터들을 미리 90도로 맞춰 놓을 필요가 있을 거예요. 나중에 조립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뒤 강의에서 배울 건데 이제 그때 이 프로그램을 똑같이 사용하시면 되는데 차이가 뭐냐? 그냥 여기다가 주석을 해주시고 이거 아래 주석을 푸른 다음에 그 아래 이제 저희가 뒤에 쓸 코드를 그대로 사용하면은 딱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은 모든 모터가 90도로 정렬이 될 거예요. 그 상태에서 그냥 조립을 해주시면 돼요. 자, 다음 코드 한번 볼까요? 자, 다음 코드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인 문을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자, 여기 보시면은 for x in range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val_list의 길이 동안 이 val_list의 길이가 이제 저희가 주석을 푸느냐에 따라서 계속 바뀌게 될거 아니에요? 이제 두 개로 현재는 되어 있고 이제 키트에 int x 나누기 6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이 val_list의 길이가 12개가 된다 하면은 이만큼을 하는 동안은 저희가 이제 키트에 0번에 접근을 해야 될 거고 뒤에 6개를 하는 동안은 키트 1번 그러니까 뒤에 있는 모터 컨트롤러에 연결을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6보다 작은 수를 낳는 동안에는 이 부분이 0 6보다 큰 수가 되면은 이 부분이 1로 돼서 이제 각자에 알맞는 모터 컨트롤러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뒤에 이제 서버, 이제 각각의 저희가 원하는 서버에 접근을 할 텐데요. 자, 저희가 서버를 지금은 이제 앞에 있는 서버 컨트롤러에 0번, 1번에다가 지금 핀을 꽂아놨어요. 그래서 이 뒤에 int x%6 이거는 이제 x를 6으로 나눈 몫을 출력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앞부분을 하는 동안은 0부터 5까지가 되겠죠? 이 부분을 나누게 되면 0부터 5까지가 그대로 출력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뒤에 6개가 있죠? 6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몇이죠? 0이 나오죠? 자, 이 부분은 인덱스가 11이에요. 11 나누기 6을 하면 나머지가 5가 되죠? 그래서 이 코드를 쓰게 되면은 이제 뒤에 있는 경우에는 이제 키트 1번에 0번부터 5번까지 접근하는 코드가 돼요. 자, 여기에 앵글에다가 이제 저희가 원하는 이 시작 각도를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예요. 자, 이거를 집어넣는 순간 이제 모터 컨트롤러가 반응을 해서 모터를 그 각도로 바로 바꿔줄 거예요. 자, 작동을 조금 이따가 다시 해볼게요. 자, 새로운 코드가 이제 추가가 됐어요. 이번엔 좀 길죠? 그래서 이 코드를 한번 천천히 살펴볼게요. 자, while true. 얘는 이제 이만큼의 무한 루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코드는 0부터 11번까지 저희가 접근해보자 하는 모터에
인덱스를 받아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 0부터 11까지라고 써놨는데, 지금 저희가 뭐 연결해 놓은 모터가 0번 1번이니까, 여기서 이제 0번 1번만 사용하면 되고. 자, 그러면 여기서 받은 인덱스를 가지고, 이제 그 인덱스의 모터에 넣어줄 각도를 저희가 받을 거예요. 그 각도는 0번부터 181까지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받은 앵글을 가지고, 이제 그 앵글을 여기 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전 앵글. 이전 앵글은 여기 기존에 저희가 만들어놨던 밸리스트에 있던 이 각도들 중에 그 인덱스에 있던 값을 빼와가지고 이 프리뷰 앵글이라는 거에다가 넣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전에 저희가 저장해 놓던 앵글이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새로 받아온 앵글이 될 거죠. 그래서 이두 개를 가지고 좀 가공을 할 건데요. 자, 이제 스윕이라는 거를 썼어요. 스윕으로 뒤에 보시면은 range라는 게 생겼죠. 그래서 이전 앵글, 내가 맨 이제 이전 루프에서 돌았던 사용했던 그 각도, 옛날 각도, 저희가 이제 움직이고 싶은 새로운 각도,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두 개를, 이두 개의 차이를 구해서 그거를 1만큼으로, 1도 단위로 다 분해를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이전 각도가 60도고 새로 들어온 각도가 90도다 하면 이거를 30등분을 할 거예요. 아니면은 만약에 이전 각도가 옛날 각도보다 지금 작은 경우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새로운 각도가 옛날 각도보다 작아요. 그러면 이제 거꾸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마이너스 1로 등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반복문을 보시면은 아까랑 똑같은 구문이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정한 모터를 1도씩 1도씩 움직일 거예요. 1도씩 1도씩 천천히 움직이면서 그 중간중간에 딜레이를 0.01초씩 쭉 두게 할 거예요. 이렇게 이 코드, 이 줄의 코드가 실행되는 그 순간 모터의 값이 변하는 걸볼수 있고요. 자, 여기가 이제 실행이 되고, 제가 방금 썼던 그새 앵글을, 이제 새 각도를 여기다가 다시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코드가 한 바퀴 도는 순간에는 지금 저희가 새로 넣었던 각도가 옛날 위치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제스단으로 옮겨서 이 코드가 실행되는 걸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제 제스 나노에 연결된 두 개의 모터를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자, 지금 자, 이제 프로그램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이 상태에서 자, 이 모터가 지금 0번에 연결된 모터고요. 이제 CLS6336, 조금 더센 모터. 그리고 이 모터가 1번 핀에 연결되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두 모터를 각각 한 개씩 먼저 움직여 볼게요. 자, 입력창에다가 0번 모터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0도를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보이시나요? 모터가 움직이는 거.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다시 0번 모터를 선택해서 반대로 180도로 움직여 볼게요. 그러면은 모터가 이렇게 반대로 움직이는 걸볼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뒤에 다른 모터를 선택해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1번 모터를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0도로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모터를 다시 선택을 해서 이제 1번 모터를 다시 선택해서 반대 방향 0도로 한번 돌려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모터가 돌아가는 거. 근데 문제가 조금 있지 않나요?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반대 방향으로.
용도를 입력했어요. 그 프로그램 상에서. 자,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데, 모터가 다 돌아가지 않는 것 같죠? 약간, 이게 완전한 180도라고 하기 조금 힘들지 않나요? 자, 이게 문제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그냥 사용하면은 발생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이 다음 강의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법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해볼 거고, 오늘 작성했던 이 프로그램은 제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조립을 할 때, 모터를 전부 다 90도로 정렬을 할때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일단 하도록 하고, 다음 강의 때 모터 캘리브레이션 강의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